스폴주소와 애니키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동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관할하는 수풀들이 둘 이상 존재할 때, 그죠? 그러한 수풀들 중에서 내가 어떤 수풀에 접속을 하게 될 것인지는 애니캐스트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애니캐스트는 IPv6 주소 메커니즘이에요. IPv4에는 없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풀 서버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풀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는 몰라요. 근데 가장 자신이 어떤 지설 단말기가 어떤 수풀 서버에 접속하고자 할 때, 그건 어떤 경우죠? 지설이 다른 지설과 소통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수풀 서버를 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풀 서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수풀 서버를 통해서 다른 지설과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수풀 서버를 찾아서 검색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애니캐스트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IPv6 주소 포맷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코딩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의 수풀은 물리적 추상적으로 또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계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풀 그 자체가 하나의 콜백 펑션입니다. 독립적인 DB를 관리를 해요. 또 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풀도 지설의 일종이에요. 지설 중에서 해시의 생성과 보관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지설들을 수풀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 수풀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콜백 펑션, 지설도 마찬가지 하나의 독립적인 콜백 펑션입니다. 각각 하나의 펑션이 하나의 수풀이고, 하나의 펑션이 하나의 지설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설이든 수풀이든 모든 지설은 독립적인 DB 영역, 자신만의 DB 영역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